이번에는 이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정말 활용하기 좋은 이 반팔 셔츠들을 준비했습니다. 제 취향이 좀 많이 담겼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과 그런 아이템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한 벌 정도는 건져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것부터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제가 입은 셔츠는 브랜드 오베이라는 브랜드의 셔츠예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패턴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제가 자세히 봤을 때 어떤 이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디스크 형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브랜드 중에 와코마리아라고 있잖아요. 그 브랜드 느낌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 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일단 얘는 구매가가 50%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시즌오프로 작년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오프로 구매를 했고, 이제 사이즈감은 딱 이렇게 허리에서 살짝 끊기는 이 느낌으로 약간 적당한 그런 핏감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나염이나 이런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약간 퍼플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핏감 자체가 그렇게 호불호를 타는 그런 핏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컬러감 자체가 베이스 컬러가 이렇게 블랙, 무채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스타일링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제 빈티지한 감성으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의 그 빈티지 디키지를 함께 매치를 해서 코디를 해줬어요. 금액대도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셔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카라가 일단은 여러분들 여름에 입기에 좋으니까 첫 번째 셔츠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셔츠는 두 번째로 입은 셔츠는 이제 브랜드 파르티멘토의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브랜드 측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사실 파르티멘토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브랜드예요. 자, 딱 셔츠를 입어봤을 때 일단 시어서커 느낌으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셔츠감 자체가. 그리고 이런 디테일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접었을 때, 소매 부분 여러분들이 여름에 접어서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버튼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러프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툭 걸치기가 정말 좋다. 저처럼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버튼 하나 정도 열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도 좀 쉽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셔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름 셔츠들은 일단 무조건 가볍고 시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니즈를 굉장히 잘 맞춰준 그런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감을 제가 일부러 핑크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무채색도 있는데 무채색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런 빈티지 핑크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카키 컬러, 올리브 컬러의 팬츠 같은 거 함께 매치를 해주시면은 이제 빈티지한 셔츠 코디에 거의 뭐 정석적인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런 핏감 자체는 덥지 않게 이렇게 오버한 실루엣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매치를 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저는 무조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원단감, 그리고 마감이 그렇게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제 할인가 기준으로는 3만원 초반대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채색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 말고 무채색으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르티멘토 체크 셔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다음에 입은 셔츠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얘는 브랜드 MMIC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 브랜드도 굉장히 옷 자체를 독특하게 잘 만듭니다. 디테일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셔츠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염이 들어가 있어요. 전면부에 이렇게 나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좀 더해준 셔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연상되는 게 여러분들 축구 저지가 좀 연상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제가 보기에는 셔츠를 좀 뽑아낸 것 같아요. 전면부에 보시면 여기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추갈못이어서 그런데 로고가 제가 알기로는 바르셀로나인가요? 예전에 피파 할 때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아시는 분들은 어디 로고인지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테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입긴 좋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름용 셔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소재감 자체가.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얘는 제가 편지샵을 가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무채색 버전도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패턴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무난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셔츠에서 가장 이제 독특한 차별점을 두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실한 건 셔츠들이 전부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셔츠는 겁니다. 얘는 딱 멀리서 보면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위켄더스 팝업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얘 보고 아 구매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땐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이게 만약에 갑자기 옷에 모자이크가 걸려있다면 그건 노딱을 먹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이 나염들이 아찔합니다. 얘가 이번에 위켄더스랑 그때 그 플레이보이라는 그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플레이보이의 배우들이 이렇게 약간 좀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이제 얘는 빈티지샵에서 좀 나올 법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쁘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얘를 입으려면 어느 정도 용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 용기 없이 옷 입을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보신 다음에 아 이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얘는 조금 묵혀둔 다음에 여러분들 그 빈티지처럼 약간 좀 빛바랬을 때 입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약간 소재감 자체는 레이온 그리고 폴리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이고 이 버튼들도 보시면 위켄더스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스냅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디테일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쓴 셔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은 저는 분명히 미관상으로도 좋고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셔츠는 네. 그리고 다음에 입은 셔츠도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아웃스탠딩 제가 매장에 촬영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얘를 봤었는데 아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얘는 사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메카닉 셔츠처럼 이런 식으로 와펜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디테일은 따로 없지만 전반적인 핏감이라든지 색감 이런 부분이 과거에 그 빈티지 셔츠들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웃스탠딩에서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셔츠나 이런 복각 혹은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이 금액대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좀 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카라처럼 돼 있고 얘도 일단 짱구 수가 있어요. 끝부분은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와펜 그리고 전면부에 투 버튼 얘는 코튼 느낌으로 상당히 얘도 얇은 원단감으로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스타일링하기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이 품 자체가 조금 더 작아졌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뜨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럴 때 얘가 안쪽에 옐로우 컬러의 티셔츠 같은 거 받쳐 입어주셔도 상당히 재밌게 코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워크웨어라든지 이런 류의 아이템들을 솔직하게 이제 제대로 된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려면 아마 금액대가 무조건 20만원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페로우즈 셔츠도 그렇고 복각 아이템들이나 이런 아이템들이 금액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런 아이템들을 한번 입어보신 다음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쯤은 꼭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하프 셔츠를 총 5벌을 좀 보여드렸어요. 이런 원단감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링적으로도 여름에 정말 포인트 주기 그리고 시원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들로만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건 한 벌 정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름 셔츠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